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요. 어, 저거 스폰이 아니야? 뭐야, 어디 갔어? 어? 뭐야, 스폰이랑 같이 가요? 어, 스폰이야. 4-6탄입니다 이제 눈에서 빔을 쏘는 스폰이랑 한 팀이 되어 벌었는데요. 스폰이가 우리 친구들 합쳐주지 않을까? 아, 요시를 데리고 왔는데 요시가 무기가 지금 다 껴져 있나? 요시 무기가 저번 시간에 꼈나? 저번 시간에 낀 것 같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로 갑니다. 여기는 근데 왜 또 막혀 있지? 못 부시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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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뭐야 이거? 어? 어? 뭐지? 어? 길이 막혀 있어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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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된대. 어? 아, 잘못 눌렀다. 아, 부실 수 있구나. 부셔지는 게 있고 안 부셔지는 게 있어요. 조금 이제 조각이 이렇게 부셔져 있는 애들은 부실 수 있는데 이거 왜 막아놨지? 어? 왜 막아놨지? 저기 토끼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밀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밀어야 되나? 어? 안 움직이는데? 이거를 뒤로 밀어봐요. 왜 밀었지? 이거 부시는 건가 그냥? 일단은 부시고 밀어서 떨어뜨린 건가? 뭐이? 맞지? 뭐지?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요거는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왜 옮길 수가 있게 돼 있지? 뭘까? 뭔가 있을 텐데. 다 부셔버려. 일단 부셔버려. 부셔버리고 얘도 옮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나 들어가 보자. 뽕뽕뽕뽕 밀어봐. 뽕뽕뽕뽕뽕. 뭐지? 뭐지? 뭔진 모르겠네요. 그냥 가도록 하죠. 가다. 드디어 전투네요. 우리 새로운 요시와 스폰이 친구의 강력한 눈에서 레이저 빔 파워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호이네. 스폰이는 공격을 못하나봐요. 그냥 호이에요. 가깝다. 스폰이를 저기다가 보내주면 되는 거죠. 잠시 먼저 적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면 되는 거고 요렇게 가면 되는 거고 가까워요. 적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용암 까꿍이? 까꿍인데 용암이네? 용암 발길. 와, 점점 애들이 세졌어 이제. 여기 앞에도 하나 있고. 자, 그러면은 시작은 먼저 루이지부터 가는데요. 왜 루이지부터 가느냐? 어차피 루이지는 사거리가 안 다니까 태클을 못 건다. 이쪽으로 온다. 아! 너무 멀리 갔다. 아, 상관없다. 대포로 부신다! 파이어! 몬스터다. 아, 까꿍까꿍. 저 녀석들 얼른 없애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거든요. 일단은 빨리 보내야 돼. 여기 보내면은 맞아. 이쪽으로 보내. 스폰이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놓고 요시가 요로 와. 요시야, 요쪽으로 오는 게 낫겠니? 요시야, 마리오 사정거리가 이동거리 한계에서 점프로 뛰어서 저거 밟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된다. 그래, 좋아. 요시, 너의 힘을 보여주라. 메가 울트라 파워. 요시는 어떻게 울죠? 요시 뭐야, 데미지 왜 이래? 와, 데미지가, 아니 데미지가 155에서 285요? 와, 엄청 세잖아. 와, 세상에. 뭐야, 요시 엄청 세네. 알 때리기 이것도 경계인데. 와, 요시 엄청 세잖아. 와봐, 오면은 쏘는 것이요. 요시, 그렇지. 오, 요시 엄청난 파워를 숨긴 슈퍼파워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봐. 아하, 제헤. 그리고 마리오도 요거 쓴다. 와, 요시 되게 쓰다. 대박 요시 엄청 세요. 요시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와봐라. 아, 저거는 경계가 안 통해서 조금 그랬네요. 저거는 경계가 안 통하니까. 발길이 너무 강력해 보인다. 힐 주는 애 쟤부터 없애야 돼요. 일단 마리오 먼저 가기 전에요. 레비드 루이지 먼저. 아, 루이지도 근데 너무 막가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자.
그래.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저 친구 때릴 거예요. 아니 얘 친구. 간다. 빠요. 와, 상 뜨거워. 아, 뒤로 완전히 가버렸네.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 친구들 와가지고 그 빵스로 다 방울 발로 꿍 찍는 거 할 수 있었거든요. 대포를 쏴야 할까? 아니요. 먼저 마리오가 갑니다. 마리오가 뻥 하고 가가지고 요로 숨으세요. 용꿍 백 50의 데미지, 체력이 120이 남았지만 거미 점막이 가다. 빵. 강력 자체 마리오 넘나 강력한 거 쳐다. 스포니가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저거를 부셨으면은 졸로도 갈 수 있긴 했을 텐데, 어 그러면 되게 빨리 갔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요시 점프 뛰세요. 그다음에 요로 오세요. 뭐야 이거? 어? 요시 뭐야 이거? 아니 요시? 뭐야 요시? 요시 엉덩방아? 아니 요시 엉덩방아 띠오. 와. 아 요시 엉덩방으로 저거 부시면 됐는데, 아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 아 저기 범위 바깥에 벗어나 있다. 이거 요시도 맞잖아. 여기 때리세요 차라리. 와이요. 와 먹물 기본 공격 못하게 막아버렸죠. 대박이네. 와 요시 엄청 강력하네요. 요시 무조건 파티입니다 요시. 아 조금 아깝다. 근데 아까 진짜 얼음을 부시는 생각을 했다면은, 아이고 아이고, 저게 조금 더 스포니가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스포니부터 옮겨. 스포니부터. 아 요로 가면 안 돼요. 잠깐만요. 스포니 옮기기 전에 루이지가 태클을 걸고 점프를 뛰어서 요쪽으로 와야 돼요. 요 친구 없애야 돼. 요쪽으로 와주세요. 저 친구가 힐을 하거든요. 태클 한번 해주고. 아 근데 요시는 조금 쓰기가 힘들겠다. 왜냐면은 요시는 저거잖아요. 아 여기 안다? 일단 요시 와보세요. 태클 한번 하시고요. 여기도 태클 한 번. 어? 아 요시는 태클 한 번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태클을 여기다 하고. 아 요시가 저 친구를 없애는 게 나을까? 아 누구를 먼저 없앨까? 지금 잠깐 고민이 돼요.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마리오 망치 데미지 285인데 이거를 쓰면은 50 정도가 늘어나니까, 어? 잘하면 되겠는데? 써보자. 아, 근데 잠깐만. 되려나? 아, 일단은 그러면은, 아, 점프는, 그래, 점프는 여기서는 쉬고, 한 턴 쉬고, 가자. 어허! 망치 슈퍼뿅! 망치! 망치 범위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제는 망치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친구들을 다 때려 없애게 생겼어요. 큰일이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요걸 없애자. 그래 간다. 슈퍼 울트라 기관총. 아 데미지 좀 약한 것 같았는데. 스폰이는 그냥 최대로 오세요. 됐습니다 이제. 아 요것만 이제 없으면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힐하러 갈 거예요 아마. 아 뜨가 됐다. 한 종료. 너의 할 일은 정해져 있다. 그렇지 힐을 할 줄 알았지. 체력이 300이 남아있지만 괜찮습니다. 아 뒤에서 나오네. 괜찮아요. 스포니 아예 스포니가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스포니만 재빨리 옮겨주면 돼요. 나머지 저기에는 마무리를 태클을 하고 일로 오세요. 아 잠깐만 너무 딱 붙었다. 요시 엉덩이 찍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크리티컬 떠라. 아야 있죠. 됐다 됐어. 이제 그냥 가면 돼요. 턴 종료. 쟤들 나와도 됩니다. 빨리 와 얘들아. 빨리 턴 넘겨 이 녀석들아. 와
저걸로 부수고 있으면은 진지하게 갔겠다 스폰이. 저기가 얼음을 저거로 부셔서 통과하면은 굉장히 빨리 갔을 수 있었을 텐데 한 턴 더 가야겠다. 요거 때문에 그죠? 바로 턴 종료. 그래도 이거는 짧아서 괜찮았네요. 좀 더 빨리 갈 수, 여기 저거 부셨으면은 그냥 이미 진적이 지금 턴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전 턴이나. 아 봐봐, 이렇게 한 번에 깨지는 건데 굉장히 아쉽네.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맞아 맞아 스폰이. 가자 스폰아. 야, 내 얼굴에 붙은 안경 좀 떼주세요. 좋아요, 빨리 끝났어요. 쭝쭝쭝 간다 간다가 날라간다. 여기 또 함정이 있네요. 함정이 아니라 퍼즐이 있네요. 와 이렇게 복잡해. 누르니까 잠깐만, 이거 박스 부실 수 있는 거야. 빵빵빵 뽕뽕 다 부셔놔. 빵빵빵 빵빵빵빵. 그리고 파란색 누르면 파란색이 자리가 바뀌면서 못 지나가는데 뭔가 아니야. 한 번 더 눌러보자. 티 됐다. 아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이 안 되네. 초록색을 한 번 더 옮겨야 되나? 한번 옮겨볼게요. 삐 오 아 잠깐만. 아 이러면 못 지나가잖아. 삐 오 오 아 잠깐만, 방금 맞았는데. 방금 그거 맞았어요. 방금 이것도 맞았는데.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았는데. 왜냐면요 이거 푸시고 안 되거든요. 꽝꽝 아 아 짧네 짧았네. 아 짧았네. 짧은진 몰랐는데. 짧은진 몰랐는데 짧았어요. 여기서 푸시고 일로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부셔버리고 부셔버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일단 부셔놓고 초록색을 한 번 더 누른다? 초록색은 지금 누를 필요가 없잖아. 맞아, 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그러면은 파란색 버튼 뭐야? 파란색 버튼 있네 여기. 아 이거 눌러서 못 지나가는 건가 이제? 됐다. 파란색 버튼 이걸로 누를 수 있구나. 여기서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면 삐 아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채팅. 그러면 저기 지나갈 수 있나? 확인해보자. 여기서 여기로. 아이 못 지나가잖아. 아 빨간색 있다. 누르면 찡. 됐다, 지나갈 수 있다. 어려워. 아 못 지나간다. 한 번 더 누르면 띵.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띵. 됐다, 여기서. 아이 못 지나가잖아. 이것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네. 파란색 버튼도 눌러야 되네.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초록색을 못 누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길을 잘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복잡한데. 일단 빨간색만 옮겨보자. 파란색까지 옮겨버리면은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아 어차피 파란색은 눌러야 되네. 파란색을 눌러서 좀 옮겨줘야 돼요.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를 누르면 삐치키. 한 번 더 삐치키. 됐다. 에헤헤. 그때 아 여기다. 버섯 못 먹어. 초록색 버튼 눌러줘야 되니까 초록색 버튼 불러오고 초록색 버튼 눌러주면 저건 뭐야? 저거는 뭐지? 어디로 길이 정확히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한 번 더 눌러. 삐치키. 됐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파란색 버튼 눌러주고 삐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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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치키.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저거 초록색을 돌려야 되는 건데. 이거 초록
초록색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초록색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찾아라. 초록색 버튼 여기 있다. 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건너갈 수 있으려면은 아, 한 번만 더 누르면 되겠다. 됐다. 깼어요? 아니야, 못 깼어. 오, 못 깼어요. 오, 아니야, 깼어요. 어? 했네. 아유 복잡해. 아유 복잡해라. 너무 복잡했고요. 지나왔습니다. 다음은 어디냐? 여기구만. 간다. 바로 그냥 뽕뽕뽕. 와, 엄청 깊이 내려간다. 오, 되게 깊이 내려왔어. 이거는 밀어서 떨구고. 어, 저기잖아. 요거는 상자인가 보네. 헐, 저기 봐요. 부하 해변은 폭도 즐거워 보이는군요. 아, 도끼야! 이거 요함인데? 아니, 거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있지? 아니, 세상에. 이거 미는 거구나. 뿌숍, 뿌숍, 뿌숍. 해서 요로 뿌뿌뿌 들어가면, 오, 굉장히 긴 토관을 따라서 상자를 먹고, 좋았다. 저승사자! 다음에 또, 뭐 지나가는데 부셔 부셔 다 부셨더니 동전이 나오고, 동전은 필요 없는데 드릴이다. 드릴, 아 저거는 드릴 있어야 되는 거고, 드릴은 아마 이거 깨면은 줄 것 같죠. 버섯 터널 사파를 찾았다. 나중에 게임 다 깨면은 한번 구경해 봐야겠어요. 뭔지 궁금하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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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가던 길로 가면 되겠죠? 이제 4-7탄입니다. 어, 파워다. 저거 밟으면은 다 꾹 한 번씩 다 날아가버리는 건데. 이번에도 또 호위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음 벽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다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줄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네요. 왜 안 될 것 같냐면은, 일단은 길을 먼저 보자. 자, 요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나오는 거지? 뿌잉 뿌잉 뿌잉. 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로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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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길을 따라서 요로 다시 또 들어가면은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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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스폰이는 점프가 안 돼가지고 여기를 못 넘어가요. 점프가 돼서 넘어갈 수 있었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앞에는 지금 적이 없어. 와, 스폰이도 요로 그냥 점프 퓽 띄워주면 좋겠다. 스폰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무조건 스폰이를 보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도록 하죠. 스폰이부터 보내. 일단 여기로 나오는구나. 그래, 일단 여기까지 가.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가고. 요시! 요시를 투하할 겁니다. 요시 폭격탄을 투하를 할 건데요. 어떻게 투하를 할 거냐. 저쪽으로 점프가 날아갈까? 저쪽까지 점프가 될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아. 맵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로 와서. 안 보이네 아무도.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어? 여기서 공격 못해요? 공격할 수 있지 않나? 대포로? 안 닿나? 공격이 안 닿나 봐요. 아예 퍼센트가 안 뜨네. 어? 여기 뜬다. 하나 뜬다. 뿌잉 뿌잉 뿌잉. 가보자. 대포 쏴보자. 루이지야. 아, 아, 여기가 닿네. 전혀 엄한 데가 닿잖아. 전혀 엄한 데가 맞아버리는 것인데요. 파이어! 다 깨버렸다 녀석들. 얼음은 다 깨버렸다.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볼까? 아, 위로 올라가려면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쪽으로 가보자. 한번 가볼게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루이지도 이쪽으로 올린 다음에 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점프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보자. 아, 점프는, 어, 돼. 여기는 안 돼. 아, 사람이 없는 데만 되는 거야? 간다! 울트라 슈퍼! 요시! 점프! 엉덩이! 빵! 가자! 인간 폭탄! 정확히는 인간은 아니지만 폭탄!
요시도 왔는데 여기다 하면은 아 여기다 루이지를 여기다가 대포를 쌌다면은 완전 좋았을 텐데 크리티컬이 터지면은 두 마리가 죽어. 크리티컬이 터진다면요? 크리티컬이 터진다면 두 마리가 죽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요시도 다는데 아 어떻게 하지? 간다! 대포! 아! 와 너무하잖아. 아무도 안 죽었어. 오, 큰일 났다.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요, 마리오도 두 명 없앨 수 있어. 일단은 힐하는 친구. 이 친구 무조건 없애주고. 아, 맞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어차피 이거 경제사격이 안 걸리지. 아이고, 이거. 조금 곤란한데. 됐어, 일단은 돼요. 요시, 너의 투혼은 잊지 않겠다. 잘 가라, 요시! 아, 요시야, 미안해. 너 엉덩방아가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 엉덩방 하면은, 아이고, 그 친구 다 옮겨버려! 아, 그 다 못 옮겼네? 어, 옮겼다. 아, 근데 실 썼어. 아, 이럴수가. 아이고. 어, 요시야,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적진으로 보냈구나. 아, 다음에는 너무 이런 무모한 작전을 실행하지 않아. 요시야, 미안하다. 요시야, 미안하다. 저쪽으로 왔네. 괜찮아요? 단지 체력이 거의 없거든요. 레비들 루이지 태클 한 방이면은 전부 다 정리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갑시다 루이지. 전부. 아 맞다, 태클 두 명밖에 안 되지. 태클 두 명을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 여기로 나오네. 여기로 숨어요. 아니야, 너무 먼저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스폰이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태클 두 명을 했죠. 태클 두 명을 하고 여기로 오세요. 뿅. 아유, 요시를 너무 막 쓴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그렇다고 다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깰 수 있으니까요. 마리오,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마리오, 할 수 있겠어요? 마리오 되려나? 마리오 저 친구 없애려면 일단은 공격력 증가 버프를 걸고 한 방에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다 제발 꿀딱지. 망했다. 망해버렸다. 이 녀석을 확실히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얘를 확실히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상 걸렸어. 절로 가버렸네. 스폰이 최대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자. 됐어. 일단 종료. 적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남은 적은 두 마리 정도. 아이고 저기서 때리네. 잘했다 스폰이. 막아서 살았구나.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폰 혹시 점프 되니? 아, 이 스폰이면 점프도 안 되고 이거 작아서 이거 여기로 간다. 마리오 충분히 없앨 수 있어요. 태클도 이제 굉장히 강력해졌거든요. 무려 130의 데미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거셨습니다. 좋았고요. 스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니? 올라와서 태클 되니? 될 리가 없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와도 돼요. 왜냐면은 레비드 루이지가 저 친구를 완벽하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태클을 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오호! 다음에 요요 뿅. 됐다. 자 그럼 이제 턴 종료하고 거의 다 잡았죠? 거의 다 왔거든요? 저 친구는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리오가 올 필요도 없죠?
가보자. 루이지. 어? 어? 쟤 어떻게 올랐어, 쟤? 어? 얘 어떻게 올라왔지? 아, 여기로 들어갔구나. 아, 근데 아 쉴드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짓네. 일단 와보세요. 뻥뻥뻥. 와우. 그리고 일단 때려. 아 됐어. 아, 어깨 붙었다. 야, 네가 붙인 건데 네가 날라가면 어떡해. 됐어요. 괜찮아. 거의 다 왔어. 마리오 그냥 거기 있어. 이제 옮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이고, 와, 데미지, 와! 어! 데미지가! 세상에! 아니야, 괜찮아. 폰이 끝났어. 뿅. 야하! 야하! 저트 완료! 한 턴 빨리 끝났는데. 요시만 안 죽었으면 되는데. 아, 요시만. 요시만 살았다면. 완벽한 전투였던 것이었는데요.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계속 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스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단 한시라도 스폰이한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언니? 아니, 보스 당국의 운명은 녀석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데 달렸어요. 중간에 조금 실수했다는 건 인정해요. 한두 가지는 제가 잘못한 거였고요. 하지만 스폰이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더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스폰이? 어? 스폰이? 어허! 이치 미! 마리오! 뭐야, 쟤 또 어디가? 야! 좀비 됐어. 좀비... 네, 이럴 줄 알았지. 그 녀석 겁주지 말라니까요. 그냥 서 있지 말고 어서 잡아요. 그래, 봤으면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지. 어디 간 거야? 이거 좀비 홀린 것 같아요. 뭔가에 홀려버렸어. 뛰어. 어디로 왔지? 이쪽으로 갔나? 스폰이. 이제 7탄이네요.